자, 여러분, 6페이지 용도 주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용을 2차적으로 과하게 수치하는 용도 지역. 먼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주는 명칭이 총 9개가 있다. 이 9개 이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9개를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정의했죠. 경고. 누군가 우리에게 경고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방방 뜨죠. 그래, 경고, 방방. 그리고 너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고쳐야 되죠. 고치게. 그리고 특보, 이렇게 총 9개가 있다. 이 명칭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주고 경관지구, 고도주구, 방화주구, 그 다음에 방제주구, 보호주구, 취락주구, 그 다음에 개발. 명칭을 정확하게 돼요. 개발진흥지구다, 이거. 개발척정지구 아닙니다.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9개 용도지구를 우리 땅에다 지정한다. 그럴 때 지정은 누가 합니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데요. 얘네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죠. 자, 이때 경관지구라는 것은 바로 다시 그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세분을 해서 이렇게 세분해서 이름을 명명하여 지정하는데 이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래 특정 그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해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경관지구는 필요하다면 이세 가지 말고도요, 그 시도사 대도시장께서 필요할 때 자기 지역 역학상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대도시 조례로 이세 가지 빼고 더 추가해서 뭐뭐뭐 경관지구다라고 추가 세번 지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이 이름을 기하는 쇼크입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을 알아둬야 돼요. 그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정하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는 최저 고도주구, 최고 고도주구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 지정했었는데 바로 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버렸어. 세분 지정 못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방화주구는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서 정하는데 이것도 세분 지정 못합니다. 방제주구 있지 않습니까? 방제주는 두 가로 세번 정한다.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거 머리자 따서 방자씨 이렇게. 그래 자연 방제주구, 시가지 방제주구. 이것은 경관주구와 달리 특화 경관주는 없어요. 그래서 경자시특 여성 이름 중에 경자가 있죠. 경자시 특별히 할때 경자시 근데 이 방자는 방정맞아 가지고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방자시 이렇게 끝이에요. 특은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방자시 자연 방제주고 시가지 방제주고 두 가지밖에 없다. 자, 그다음 이제 이 보호주고 보호주구는 이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이름을 넣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 기억할 때 포역중생 이것이 떠오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할 때 포역중생 너는 학교 중학생이니? 라고 중학생한테 물어봤더니만 저는 포역중생입니다. 그래요. 포역중생. 포역중생.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다.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됩니다. 이 취락지구는 중요한데요. 이 취락지구는 이 여러 가지 용도적 중에서도 불락 마을에 있다 지정합니다만은 어디다 지정하느냐? 여기요. 녹지적 안에 불락이 있다. 관리적에 불락이 있다. 농림적에 불락이 있다. 자연의 보호전적에 불락이 있다. 그런 불락을 취락이라는데요. 그 녹관 농자, 녹관 농자 이렇게 네 가지 용도적하고요. 용도 구역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바로 도시자연 공구역. 이 두 가지 용도 구역 안에 취락이 불락이 있다면 거기다 지정하게 되는 것이 취락주입니다. 그런데 취락주는 여섯 곳에만 종속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여섯 곳을 기억하셔야 되죠. 녹관농자 계도. 그런데 이 취락주구는 바로 두 가지로 세분을 해서 지정하죠.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할 때 취자 따고 자자 따고 집자 따자 그랬죠. 취자집. 취자집. 그래서 자연취락주하고 집단취락주가 있다. 이것 과시고 이때 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자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그 속에 따 지정하게 되면 그걸 자연취락주를 하고 자연취락주는 네 가지인데 안에 따만 지정하죠. 그리고 개발 장관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집단취락주. 그래서 개집 이렇게 함께라고 그랬죠. 개집. 개집. 도시자연 공간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지정할 수 있는데 취락주를 그때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이 도시자연 공간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자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 이 법에 따라 이렇게 도시 자연 공구 있다 그러면 여기다 취락 있다 그때 이 법에 따라 취락 주구를 지정합니다. 이 법은 우리 시험범위 6개 법에 들어가지 않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을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6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법 편의상 40명을 출제한데 이 법은 우리 공법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취락주는 두 가지로 세분된다. 두 가지 이름을 꼭 아셔야 돼요. 여기는 주거 취락주는 없습니다. 자연하고 집단이 있다. 집단 취락주는 어디다 지정하냐? 개발 장교. 개발 장교 때 정시 집단, 개집, 녹단 농제 정시 자연 취락주 꼭 암기하시고 이런 자연 취락주가 있다가 바로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건축할 때는 4층에 밖에 못 진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진주,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정한데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세분할 수 있다. 다섯 개를 몇 글자 아셔야 돼요? 기억할 때 개자 따고 개의 주산, 감복터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 명칭을 기억해야 돼요. 주거 개발 진주고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다. 그래 주거기능지로 개발정비할 때 지정시 주거개발진흥지구죠. 그 다음에 공업기능이나 물류통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때 지정하죠. 관광휴양기능을 개발할 때 하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하는 거죠. 주거, 뭐 상업, 뭐 이런 것들, 관광휴양
기능 등등등 이런 것들을 두 개 이상 묶어서 개발할 때 복합 개발을 합니다. 특정 개발 증명서는 이제 금방 그 기능들 외에 다른 특정 기능을 개발하고자 할 때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용도 제한 쪽은 바로 이 대통령령에서는 세분을 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필요하다면 시도서 대도시장이 조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죠.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용도 제한 쪽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바로 지정 목적을 꼭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지정 목적. 그래 이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보호하자. 또 청소년을 보호하자.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죠. 이 청소년 보호, 주거 환경 보호, 주거 환경 보호한다든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데 특정 시설은 우선 뭐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입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설 같은 것들, 또 주거 환경을 유입할 수 있는 그 오염물질 배출시설 같은 것, 이런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정할 때 특정 용도 제한시로 제한합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거 받으시고, 복합 용도 주랑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자. 더 추가로 들어와도 된다.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나고자 정할 시 복합 용도 주구인데, 복합 용도 주구는 이것은 세분은 할 수 없다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합 용도주는 여기에 따 지정하죠. 11개 따만 지정할 수 있어요. 11개. 일반 주거적하고요. 일반 공업적하고요. 계획과적. 여기에 따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정하지 못한다. 이 정도를 꿰뚫고 계시고, 특히 이 고도주가 이렇게 지정됐다. 이렇게 고도주가 정되어지면 이 안에서의 높이는 무엇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가?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거 건축할 수 없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래 이 경관축은 도시군계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새겨두시면 되겠고,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도지구 안에 서로 중복정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바로 경관지구다라고 정을 해놨는데 이 안에다가 말이죠. 바로 방제지구다라고 중복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아까 용도적 상환에는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용도적과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고 용도주구와 용도주구도 중복 중첩에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제주구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뜨고 있는데요. 방제주구는 바로 풍수의 산사태, 지방붕괴 등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지구로서 방제지구가 지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될 때 1층 전부를 필로트 구조로 해서 바로 주택을 짓게 되면 그 공간은 층수 계산할 때 제외를 해주죠. 층수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에 바로 방제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1층 전부를 필로트 구조로 넣었다면 층수 계산할 때 필로트 구조부는 충수에서 죄를 해준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화지구, 이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이 더해질 때 여기가 방화지구가 되고 이거는 방화지구가 아니다. 그때 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의 일부라도 건축이 되면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지구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화지구하고 방화지구 바꿔 경계했다가 바로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해있다면 경계를 방화주 안의 건축물 뿐만 방화주 안의 건축물 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내화유로 하면 되고 방화주 밖에의 건축물 부분은 바로 방화주 안의
건축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여기는 고도주구다. 여기는 고도주가 아니다. 그래 고도주구하고 고도주구가 아닌 쪽에 있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의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이 건축물 및 대지 정부대에서는 고도주구하는 건축물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받아서 높이의 제약을 고소를 받습니다. 둘 다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의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정부대에서는 고도주구하는 건축물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용도주구 파트에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용도구역으로 갈까요? 이 용도구역의 지정은 토지용을 3차적으로 규제하게 수치하는데요.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죠. 용도지역은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게 해서 용도지구는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게 수치하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게 수치를 하게 되는데 이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 중첩 정할 수 있고 그 지역과 지구 위에 용도구역을 중첩 정할 수 있는 바 이런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게 한 것으로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구역이 용도구역인데 이때 용도구역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총 다섯 개가 있다. 이거 아셔야 되죠? 자, 다섯 개 약자로 개, 시, 수, 도, 입이 있다. 이걸 용도구라 합니다. 다섯 개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죠?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용도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용도구역도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이 용도구역과 관해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 우리는 딱 이따 지정하고 평가할 때는 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는 거 도시군가계획이지 바로 도시군기본계획 광역 도시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이때 각각 그 구역별로 누가 그걸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획을 하고요. 수산양 보호구역은 누가 할까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죠. 해양수산부장을 해수장 합시다. 도시장 공구역은 도자가 나온 친구들이 하죠.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이 하죠. 도자 나온 애들. 이건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못해요. 이것도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못해요. 꼭 알았어요. 근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일반적으로 시도사가 지정합니다만은 시도사가 지정해요.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지정을 하려 한다 그때는 국가계획은 국장만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은 이렇게 원천 시도사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장이 한다. 자, 입지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구역이라면 다 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구역이라면 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지정 목적은 두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딱 새겨두셔야 되죠. 도시 물질산 확산 방지, 확산 방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상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자 개발 제한구역은 개 확보, 물산 확산 방지,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그럴 때 지정하죠.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바로 시계, 손목시계 이렇게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물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시계. 수산자원 보호계획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지한다. 수.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그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식생이 영한 산지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민에게 여관과 휴식관을 제공해서 지정합니다. 입지의 최소구역은 도시역 안에 있다가만 지정하는데 도시역 안에 비도시가 안 되고요. 이 도시자연공원하고 이것은 저 전 국토 중 비도시에 있다는 지정 못해요. 비도시에 있다는 지정 못하고 도시역 안에 있다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도시 지역 안에서도 식생 영한 산지에 있다가 산지 개발 차원에서 도시민의 여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 정시 도시장 공공역이고 입지의 최측은 도시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토지형을 복합적으로 하여서 바로 거점적으로 신속하게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하게 된 것이 입지의 최소로서 입지의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입지의 최소 구역 계획을 결정해서 정비와 개발 통해서 예쁘게 조성해서 사람 다시 들어오도록 유인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용도 구역과 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입지의 최소 구역하고요.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입지의 최소구역은 잘 나옵니다. 입지의 최소구역은 지정 가능 지역들을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입지의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입지의 최소구역 계획으로 결정나서 한다. 이 정도는 새겨두시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차 제한돼 시가와 유보기한은 5년 이상 20년에 포함해서 정한 기간이 되고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언제 효력을 잃게 되냐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를 보시면 이 기반서로 종료나 있죠.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 용용용 기사제할 때 기가 기반서를 설치 정비 또는 계량 그랬는데요. 그때 기반서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 기반서 이 표도 여러분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 기반서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유사한 성질이라는 것들을 일곱 가지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짝짓해서 연결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술 짝짓을 좀 잘해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 바 이때 환경기초시설은 몇 개 안 되죠.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 환경오염을 방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 쓰고 버릴 때는 여기다 쓰도록 해서 바로 처리하자. 이런 것들이 주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대요. 어떤 것들이냐. 폐차자, 폐기물, 그리고 폐폐수수, 빗물 이렇게 폐폐수수 빗물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폐폐수수 빗물 폐폐수수 빗물 폐가 뭐예요? 폐차장 또 뭐예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성 수수가 뭐냐? 수질오염 방지설 하수도 그다음 빗물 처리 및 이용성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보건위생설은 장사시설하고 그 다음에 도축장 종합보리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자 해서 설치,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 방제시설인데 하천하고 하수도는 헷갈리면 안 된다. 하천은 방제시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이 그 기반시설 중에서도 밑줄을 꺼놓은 게 있죠. 밑줄이 꺼져 있지 않는 것도 있죠. 밑줄 친 기반서를 우리의 토지에 따라 설치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땅 확보해서 바로 설치해도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밑줄 치지 아니해놓고 있는 기반서는 그걸 설치하고 할 때 미리 그 설치란 도시군가를 위반해서 결정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은 2천만 원에 벌금 치니까 그것도 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공급 설비, 그 다음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주설비,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8페이지가 나오는데 8페이지는 잠시 쉬고 나서 테마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죠.